최근 들어 다각화된 매체를 통해 안경 덕후들이 여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나 또는 SNS를 통해 유명인들이 분위기 있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검색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안경원을 운영하며 지켜보니 눈에 띄게 증가한 여성 덕후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팬심이나 패션을 위해 유입되기도 하지만 눈이 건조해서 장시간 렌즈 착용이 어렵거나 수술조차 어려운 눈 상태를 가지신 분들은 이쁜 안경으로 대안을 찾으시기에 미녀 안경 유저가 증가한다는 반가운 모두나의 비셜 통계가 있었거든요. 세네 달 간격으로 안경을 구매하시는 단골 여성 안덕 고객과 화장품 값을 줄여 안경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출혜를 합리화하며 화장보다 안경에 더 진심인 진성 덕후분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경은 드라마의 히트와 함께 라이징한 바로 그 안경, 여자분들께 더 인기 있다는 바로 그 안경, 그에 우리는 웅이 안경, 까르뱅 훌라를 준비했어요. 드라마의 최우식 배우가 지적인 연출을 위해 착용한 컬러는 품귀가 있던 바로 이 C5 투명 제품이에요. 색상은 네 종류이지만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투명 상품인데요. 프렌치 스퀘어형 라인으로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배치로 착용 시 얼굴 크기 가리지 않고 대부분 무난하게 잘 맞는 라인이에요. 옆으로 쭉 잡아뺀 듯한 긴 엔드피스와 측면으로 연결된 템플 부분에는 번쩍이는 골드짐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코패드는 국룰 아시안핏으로 흘러내림이 덜하게 높게 세워져 있고 바깥에서 보여지듯 열쇠 모양의 키홀 브릿지도 포인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커팅되어 있어서 풀프레임 아세테이트 상품치고는 꽤나 가볍고요. 소재 특성상 헐렁이지 않고 피팅감 있게 얼굴에 안기는 타입이에요. 측면 두께 확보되어 고도수 제작에도 용이하나 투명은 다른 프레임들에 비해 파워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에 반투명이나 블랙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요 상품을 200장가량 판매해보니 웅이가 착용한 투명을 제외하고 블랙, 브라운, 그레이는 골고루 판매가 되는 편인데요. 유광 블랙은 정통 아세테이트 뿔테 컬러로서 매력이 있고 나머지 두 컬러는 반투명 라인이라 피부톤에 맞춰서 착용하시되 여성은 브라운, 남성은 그레이가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잘 맞는 듯 보여요. 사각 안경은 지적이고 댄디한 이미지 및 깔끔한 인상을 주고 훌라 모델처럼 볼륨이 있는 라인은 입체적으로 얼굴에 선을 그려주는 효과가 있어요.